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다나샤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의 포천 사랑. 지난 1일이었죠.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진이 된 후에 하루에 500통 이상 축하 전화가 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신발 200컬러의 상품권을 받았는데 그 상품권 달라고 문자가 정말 많이 온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임영웅 씨 너무 힘들죠. 왜 상품권 달라고 합니까? 전 참고로 275mm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7월에 임영웅 씨가 포천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서 임영웅 때문에 포천 성지순례 코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머니 미용실도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누리꾼들의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영웅님은 포천의 자랑입니다. 저도 포천 순례길 가봐야겠네요. 포천 시민은 임영웅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대전인 저도 임영웅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포천의 아들 임영웅 최고예요. 저도 포천으로 이사 가고 싶네요. 영웅 오빠, 이제부터 포천은 저의 시댁입니다. 저랑 결혼만 하시면 되겠네요. 아, 정말? 포천 시민입니다. 임영웅이 홍보대사 되고 나서 포천시대 임영웅 노래만 나옵니다. 영웅님의 어머니 미용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안 한다고 하네요. 서운해요. 임영웅 어머니 미용실 아시죠? 그 옆에 저희 장모가 부동산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글도 달렸습니다. 아, 댓글이 좀 심각합니다. 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임영웅 너 포천 홍보대사 하지 마라. 너 인기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기 뺏어가지 마 라고 아이디 포천 막걸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송가인 씨도 진돗개가 그렇게 질투를 하더라고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 씨의 그 포천 홍보대사 뭐 대단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아니에요. 임영웅 씨는 조만간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가 될 겁니다. 제가 대라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